안녕하세요. K-1 박용진입니다. 오늘 뭐 좋은 일이 아닌 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국회 정론관에 정쟁 이야기만 가득하던 국회 정론관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누구 핸드폰? 핸드폰은 좀 다들 꺼지시거나. 오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일 유치원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오늘 지정 1년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고 하는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되고 나면 서로 축하하면서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 포맷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오게 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서로 자축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패스트트랙 1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국회까지 찾아와 주신 뭐 언론에서는 아수라장 막무가내 국회로 표현하고 있는 그 국회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주신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와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고맙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일일이 다 제가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지역으로 보면 동탄 지역 학부모님들, 그리고 용인 수지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강북구의 학부모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학부모님들 말씀 9분 정도 듣고요. 제가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이원혁님께서 간단한 입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학부모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는 5살 아이 아빠 이원혁 이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보다 아이들의 밥상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오늘 2019년 12월 26일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유치원 비리 사태가 저희 학부모들의 항의와 고발이 있은 후 대대적인 감사와 더불어 유치원 3법은 비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 아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그 단어의 의미처럼 조속히 처리되어서 저희 아이들도 곧 투명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이유와 핑계로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노예한 정치인들에게 사계절은 기온의 변화일지 몰라도 나비와 낙엽, 소나기와 첫눈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1년은 한 번밖에 없는 유년기일 수 있습니다. 그 유년기가 이렇게 쉽게 흘러가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초 반팔을 입고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제발 논의를 하셔라, 토론을 하셔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국회는 1년 동안 단 한 번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정을 앞두니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나홀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셔라, 토론을 하셔라고 호소를 할 때는 외면하더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이 통과를 막고자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는 부모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의 문제가 정쟁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부모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조금으로 명확히 하여 횡령할 경우 처벌을 하고 교비 회계를 교육목적 이외에 쓰지 말자고 하며 유아급식의 질을 보장하자고 하는 내용이 어디가 이념적이고 어디가 정책의 전쟁적 요소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생활하고 밥 먹는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고 좌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은 합심하여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저희 엄마 아빠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만 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두 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의 의석을 조정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관심에 1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줬다면 유치원 3법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유치원 3법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던 마음은 239번이라는 제일 마지막 순서를 보고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정치에서 아이들의 일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뒤편에 밀려있다는 것에 우리 부모들은 아 이제 둘째는 낳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상정과 순서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아이들의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아이들의 미소와 행복을 위해서 법안 처리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동탄의 엄마 아빠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품고 유치원 3법을 직접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겠습니까? 정치의 공백을 부모의 땀과 눈물로 메운다면 어느 국민이 정치와 의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을 담아 촉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동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당력을 유치원 3법 통과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희상 의장님은 유치원 3법을 우선 상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구 동탄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용인수지 학부모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수지에서 7살 쌍둥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박영환입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비범국이라는 단체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제보의 요지는 원장의 갑질과 고액 연봉 얘기였습니다. 원화수 200명에 채 안 되는 사립 유치원인데요. 남편이 설립자고 부인이 원장인 유치원입니다. 명절에는 교사들에게 김 한 박스 선물로 주고 교사들에게는 상품권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교사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직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 퇴사한 사람한테는 연수 비용을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의 원장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월급이요. 연봉으로 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무슨 대기업 사장입니까? 예전에는 교재비와 식자재를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이제는 급여를 노골적으로 챙겨가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3법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현행 유치원 관련 법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치원을 사업체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입니까? 유치원 3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계시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을 국가가 제대로 못하니까 자식들 키우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인 손자들, 손자 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법 통과의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면 유치원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 무려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서는 매번 맨 꼴찌,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유치원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계십니다. 또 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지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치지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만 해도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제할 일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올해 한 해 동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 원이고 그 건수는 4,419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던 269억 원보다 오히려 52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됩니다. 현재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제대로 없는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어 있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된 유치원의 숫자가 273개가 됩니다. 이 폐원 유치원들의 상당수가 계속 폐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원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유치원 수가 무려 153개원이고 전체 폐원 유치원의 56%나 됩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명 시간 보내기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간판가리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보면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올해 3월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직전과 직후에 폐원을 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니까 폐원을 하고 꼼수에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하면 감사받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운영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고 맙니다. 또 학원으로 전환한 유치원도 30개나 됩니다. 이런 학원들은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면서 원비를 마음껏 인상하고 감사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는 원비 인상률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한 달에 54만 원의 원비를 받았는데 폐원을 하고 나서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110만 원의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스쿨이라는 문구를 입구와 외벽 건물에 버젓이 붙여놔서 학부모들을 학교로 기만하며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유치원이 13개원,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이 12개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업종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렇게 국회가 1년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 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수백 차례의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국회 상임위에서의 질의, 자료 공개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까지 가서 유치원 3법 통과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인 81%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적 찬성인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률은 47.4%나 됩니다. 지난 12월 초 KSOI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 일정 중 맨 앞쪽에 상정해 주시기를 호소드려 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님들께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국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열망을 우리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어른들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걸로 기자회견 마치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